애플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성장폭 둔화 우려에 주가는 대뢰 하락했습니다. 애플은 3분기에 반도체 위기로 30억에서 40억 달러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애플의 주가는 28일 전일보다 1.22% 내린 144.9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연초인 1월 4일에 129.41달러에 비해 12%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.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은 241억 2,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30억 9,100만 달러보다 84% 급증했습니다. 매출액은 814억 3,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% 증가했습니다. 애플은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뮤추얼 펀드 회사인 뱅가드 그룹이 지분 7.43%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. 시가총액은 2,792조 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